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여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같이 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심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앞날의 일을 모르고 근심하는 저희들은 주님 안 계시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어미가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심장 소리를 공유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무뎌지고 타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되 의지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몰아가시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밝히 또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교사 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또 마음에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타스크립트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를 보았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토타스크립트라는 모든 성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우리 18번째 책이 욥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를 볼때 에스더는 역사서의 제일 끝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제일 끝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 있어서 제일 끝은 그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그 시기에 바로 전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욥기는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그러니까 기록된 배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본 것을 잠깐 기억하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또 기도했다 뭐 이런 말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범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역사하셨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차피 택한 백성인데 살아남을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지는 구석에 몰아넣으시고, 이거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의지를 강압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방법을 아울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갈지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가슴 뛰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합시다. 그게 죄가 아니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성경과 너의 영심이 그것을 거리끼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등에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뭐 1차적으로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인 것입니다. 왜냐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피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폭도들이 밀려와가지고 절벽으로 밀려고 할 때에도 그 사이를 피해 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죽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내게 맡겨진 바로 그 책임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신앙은요, 입에 거품을 물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말에 무엇이든 다 아멘으로 소리치지만, 막상 집에 가서는 좋은 아들딸이 아니고, 직장에 가서는 좋은 일꾼이 아니며, 가정에서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고요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연약한 자를 오래 참아주되 미워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조용히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주중에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을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욥기 33장을 통해서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 하면은요, 한때는요, 뭐 인간의 고난, 참 어려운 문제지,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왜 받습니까? 고난은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요. 마치 욥이 받은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를요, 아주 칼로 물을 베듯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뭐 잘못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가? 몰라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안 봤지만은 한번 개관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방에 아주 의로운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전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배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파티가 벌어지면은 혹시 우리 아이들이 파티 중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 중에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이면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 이 제사를 통해 채워지는 동물을 통해 내 죄가 대신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도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뭘 입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 치마를 입었죠. 그들 대신에 어떤 동물인가가 죽임을 당해서 그 가죽을 벗김을 당했다는 그들 대신에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없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추수한 것으로, 잡은 것으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는요,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심성에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다른 것에 전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원리인 것이죠. 욥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끼어듭니까? 사탄이 끼어드는 것이죠. 마귀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탄은 누굽니까? 마귀는 누굽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표현한 것이 루시퍼예요. 성경에는 루시퍼란 말은 없지만 하여튼 같은 인물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천사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깔끔하게 왜 타락한 천사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단지 이사야 본문 그 계명성, 네가 그렇게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었지만 너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보다 크게 여겨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쭐대다가 쫓겨났다. 이 정도만 알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죠. 그럼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하게 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처단을 그냥 탁 시켜버리지. 여러분, 거기는요, 인간의 호기심과 질문으로 탐구할 영역이 아닙니다. 천상의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마땅히 다 가히 짐작해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원생이 가르치는 물리 화학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이 멀듯 우리는 천상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딜을 해요.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의인을 보십시오. 당신이 복 주고 잘 되게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마귀가 사탄의 욥을 한번 건드리게끔 허락해 줍니다.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재산과 욥의 아이들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재산은 빼앗기고 불에 타고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적대에게 죽거나 불이 떨어져 죽거나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아내와 자기만 남습니다. 거지가 돼버린 것이에요. 아이가 하나만 죽어도 부모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10명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재산을 잃어버린 건뭐 다시 모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요, 10배의 고통으로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내종 욥을 봤느냐? 저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를 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딜을 하죠. 한번더 건드리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요? 욕창이 납니다. 피부병이 나는 것이에요.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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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났는데도 가려워요. 그래서 기와 조각, 날카로운 돌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막 긁어야 돼요. 온몸이 하얗게 일어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범벅이 돼도 아예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종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 있는 것이 애들도 다 없어지고 이제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남편 하나 있는 사람이 저 구석에 앉아서 불탄 제 위에서 홀딱 벗고 퍽퍽퍽 긁고 있으니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저주 한번 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아이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마저 자기 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이 벌써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욥. 그리고 옛날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지금 허락해 줬으니까. 내종 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을 허용해 줬으니까. 게다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명의 친구들도요, 욥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기 40장 넘어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세상에 이 40장 가까운 이 장들이요, 성경의 장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친구와 욥의 대화로 이루어져요. 그 우리가 알때 욥은 뭡니까? 처음에 욥이 고난을 받았다. 나중에 욥이 이 모든 시간 후에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를 많이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이 도외시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이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리워야단이니 공룡이니 아직 이게 홍수전이니까 그런 것들이 욥에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욥기를 우리는 무시하고 산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정을 너무 금방 뛰어넘어서 빨리 결론에 이르고픈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욥의 중간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원리를 드립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욥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더큰 잘못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파편.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원리를 적용했느냐? 따라해 보세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겠지. 이겁니다. 이걸로 계속 욥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인과응보의 원리를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럴 땐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밝게 알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도 당황해하셔요.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전래동요나 동화나 신화에서도 인과응보는 많이 있죠. 잘못한 사람은 뭘 받아요?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계명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은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 큰 짓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33장이 되자, 32장, 3장이 되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엘리후. 친구들, 오늘 1번의 정답이 엘리후예요. 아주 귀한 정답을 알려줬죠. 32장, 3장에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가장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방의 전통은 뭡니까? 연장자가 먼저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 써져 있어요. 거기 나와요.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너네들 말하는 거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구나.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도 책망하고 친구들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엘리후의 본문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 사건을 정리하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욥아, 사실은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단다. 사탄이 나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했었지.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아요. 욥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을 준비를 바로 엘리후가 해줍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주느냐? 욥을 꾸짖는 것으로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이제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이 뭐라고 했는지 구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욥이 뭐래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자기를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행했던 무슨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면 뭐라고요?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무지합니다. 하늘의 일들은커녕 땅의 일들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라도 사과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수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좀 나아간 해석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잘못할 때는 원수로 여겼다가 착한 일할 때는 다시 친구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 녀석이 당장 호적 파서 나가.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아들이 아니야. 이것은 인간 아버지는 할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는 내 마음을 사심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속에 갇혀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욥과 같은 상태에 빠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방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갔다 오다가 동서울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귀 청소해 주는 방도 있다면서요? 아니, 집에서 파거나 집에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 남이 그 귀를 파줘야 되겠어요? 노래 방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의 자리가 막힌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묶여 있는 내 자신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해석하다가 내 멋대로 하나님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내 자신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계속 대화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 옛날에는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풍요를 주시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착고에 채운다. 나를 노예처럼, 나를 수감자처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편 73편에 기자의 말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시편 13편 강해. 제가 이거 다행자매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을 거예요. 어떤?
제가 그 강해를 읽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를 느꼈는지. 진짜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그렇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 그 찬양이 시편 73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범죄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한 유대인 손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교수형은 어른들한테나 적합한 처형 방법이지 아이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교수형은 사람의 몸무게를 이용한 사형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목을 매달아도 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 군인들은 그냥 죄인이니까 탁 쳐버리고 그냥 매달은 거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광장에 모이든 유대인 사람들은요 그것을 계속 쳐다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쉽게 죽지 못하고 발버둥대는 것을 보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누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러한 일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라도 입으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작가가 섬광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 죄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삶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뿐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엘리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처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해일이 일어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쓸어가는가? 모른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9.11 테러가 일어나서 엄한 사람들 다 죽는가? 모릅니다.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선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조그만 자리 이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뿐 잘 모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인터스텔라처럼 나중에 지구가 멸망할 것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급한 지구 멸망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터스텔라 같은 일이 현재같이 막 일어나고 지구가 막 파괴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오가 욥을 다시 한번 어떻게 책망하나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완숙하게 접어들게 될수록 내가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예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위에 계신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것만 같은 성숙의 진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금 키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항상 웃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고아원 원장이라고 그랬죠. 진짜 엄마 아빠는 화를 낼 줄도 알고 교정을 위해 엄한 표정을 지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14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30절까지 잡았어요. 여러분 30절 보시겠어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
제삼. 이 모든 일이란 뭐예요? 때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막힌 것을 느끼게 하거나, 때로 욥처럼 어떤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때로 재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몸에 이상을 느끼게 하거나,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러분 앞에 다시 넘어올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밑에를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나 사람이 듣지 않을 뿐 주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어린이들 두 번째 문제 답이에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무엇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이 정답이에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좀 뻔뻔해지고 차가워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사람 귀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욕하죠.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다시 의지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가 천만을 막 넘어가고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다 파송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타종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발톱을 세우고 그랬습니까? 말로는 약한 사람을 돕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도 많아지고 건물도 있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매우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귀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막 문드러질 줄 모르겠어요. 주님이 단계를 밝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쏙 넣을 수도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그러나 왜 40년 동안 삥삥 돌게 하셨어요?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이 찬송하세요.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하나 예수님 아니에요. 인자 mercy 자비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를 모두 쏟아 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죽지 않게 하시려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러분 더는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의 불편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왜 소경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안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땠을까요? 그분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교만치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을까요? 얘 이놈, 감히 아들인 주제에 아버지를 넘봐? 십자가에 한번 달려봐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질이 다른 차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의로 앞으로 고난받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할 때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우리는 병상에서 듣습니다. 몸에 아무 이상 없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을 때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우리는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할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 저 운동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음성을 정해진 식단과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야 할 그때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인기 있는 예능 보세요. 1박 2일 계속 뛰잖아요. 어디론가 차 몰고 가잖아요. 러닝맨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뛰잖아요. 그 다음에 무한도전 보세요. 요즘 잠깐 주춤하지만 그것도 계속 뭔가 하잖아요. 우리는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재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도 극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주에서 오는데 제 자리가 4번이었어요. 제가 책 두꺼운 책을 4권 싸가지고 갔어요. 저는 긴 여행을 좋아해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4번 창자리를 딱 얻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전라도 아줌마가 앉아계신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4번인데요. 그 옆에 앉아요. 이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 길이니까, 아, 그래, 제가 좀 활기 있고 멀미도 좀 했어요. 젊은 학생이 무슨 멀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유, 책 읽느라 멀미하나 보다. 상처를 도발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고난? 목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뻔히 이게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으니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 마음에, 아유, 내가 그냥 3번에 앉을 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권리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지. 푸덕푸덕 우겨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좋았느냐, 김 목사. 제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고 요리문답이 살아있고 복음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김 목사 마음이 그대로냐, 성령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 모든 교회가 악하기 때문에 자비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부족하지만 교만치 아니하고 지금 작아도 하나씩 둘씩 가는 이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 가는 지금 이게 행복이에요. 얻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어려워도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주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을 죽으셨던 예수님 바라오면서 우리 작은 행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난, 엘리후의 대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고 자기를 변호하다가 범죄하게 된 것을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재산 말씀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불편함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바로 이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는 어떻게 천상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나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이 교만으로 저희가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 때문에 죽으셨던,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과정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을 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